안녕하세요. 광명시 후원 광복회 광명지회 주관의 근현대 역사 바로 알기,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의열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열투쟁의 전통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살신성인 또 살신보국,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그러한 정신들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독립운동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독특한 독립운동을 35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살신성인의 의열투쟁은 자기 희생의 어떤 전형으로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투쟁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유와 정의로움을 실현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투쟁이 바로 의열투쟁이 되겠습니다. 어떤 성패와는 상관이 없이 의로움을 행한다. 그리고 또 결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렬한 최후를 내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각오가 서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투쟁이 바로 의열투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열투쟁의 전통을 한번 본다면 조선 말에 1894년에 갑오왜란, 여러분들 임진왜란 들어보셨죠? 임진년에 왜가 쳐들어온 임진왜란도 있지만 1894년에 갑오년에 일제가 쳐들어왔다라고 해서 갑오왜란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경복궁까지 침탈해가는, 이렇게 국권을 훼손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의병뿐만이 아니라 이런 선비들뿐만이 아니라 농민들도, 갑오 농민, 동학 농민들도 이때 동학 농민군을 결성해가지고 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오왜란, 1894년 갑오왜란 때 의병과 동학군의 투쟁을 의열투쟁으로 보기도 하고요. 본격적으로 1905년에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을 맺게 되면서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을사늑약이라는 이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이 상황을 맞아들였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전현직 관료라든지 많은 선비들, 그 선각자들이 이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순국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때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영공사, 영국의 우리나라의 공사관으로 가 계셨던 이한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한응 공사가 자결순국을 하시거든요. 영국에서 어떤 영일동맹이 막 맺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분은 우리나라를 일제가 수탈하는 것을 막아달라라는 외교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좌절이 되고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는 것을 영국이 묵인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결순국을 하시게 되고요. 기산도라고 하는 분이 또 계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나라를 빼앗아간 일본도 문제지만 그 나라를 팔아먹은 대표적인 군부 대신 이근택을 우리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처단을 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10여 차례 칼로 찔러서 큰 부상을 입혔지만 또 병원에 가서 살려내요. 그래서 그 처단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을사오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의거를 행하신 분이 기산도, 이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 바로 이한응 공사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옛날부터 유경공은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 서양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외국어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영어 공부를 시켰던 그런 관립학교에 들어가셔서 영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영국으로 이렇게 그 공사관으로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시다가 자결순국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그 길, 이분을 기리는 그 비가 지금 서울의 장충단 공원에 가면 그 이준열사 동상 옆에 이한응 추도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충단 공원 해설을 하러 갈 때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기산도이신데요. 의병을 일으켜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 이근택을 처단하는 의거를 일으키시게 되거든요. 그 이 당시에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그 고문받는 이야기들이,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손가락에 여덟 손가락에다가 못을 박는 그런 잔인한 고문들을 했는데 끝까지
동료들을 발살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다리가 잘리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남은 인생을 아주 힘들게 그렇게 견뎌내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분 또한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홍암나철 그리고 오기호 이런 분들은 을사오적 암살단을 구성을 하셔서 총이 불발이 된다든지 폭탄이 터지지 않는다든지 해서 처단에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거사를 행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1907년 정미 7조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도 해산되고 이러한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결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907년에 자결하신 분은 민영환이라든지 홍만식, 조병세, 송병선, 박승환 이런 분들을 알게 되는데요. 이 분이 바로 민영환 선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정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현충시설 탐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조계사 자리, 그 자리가 민영환 선생의 집이었습니다. 집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지금 민용환 선생의 동상이 거기에 있는데요. 이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돌아가실 때 명함에다가 유서를 남기셨어요. 뭐라고 남기셨냐? 우리 조선 동포들은 천만배 더욱 불려해서 지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라도 마땅하게 기뻐 웃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치욕과 이렇게 나라를 지키지 못한 국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이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결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용환 선생이 돌아가신 자결을 하신 그 자리에 피가 떨어져서 밑에서 대나무가 자랐는데 그 나무가 붉은색 대나무가 자랐다라고 해서 그때 났던 대나무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옆에 계시는 이분은 누가 하면 박승환 이 되겠습니다. 1907년의 대표적인 그 정미칠조약의 대표적인 것이 군대 해산이거든요. 나라를 잃게 되면 먼저 없어지는 것이 뭐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해산한다는 거죠. 그 군대를 해산하는 데 있어서 제1대대, 1연대의 대장으로 계시던 분이 바로 이 박승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군대 해산 명령이 내려지자 총으로 자결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대대에 있던 그 아래에 있던 대한제국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서 남대문에서 전투를 일으키게 되죠. 일제가 남대문에 이미 기관총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우리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나갔지만 이겨내지 못하고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패는 했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성패에 관계없이 의로움을 표출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군이 그냥 힘없이 해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저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남기신 유서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만번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나라를 잃었을 때 이럴 때 책임을 지는 목숨을 내놓고 책임을 지는 이러한 순국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지금 너무 이 세태에서는 뻔뻔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지는 이러한 분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의열투쟁이 있었고요. 1908년에 전명운과 장인환의 의열투쟁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만든 카드뉴스의 한 장면인데요. 의열투쟁의 시발점이 되다라고 해서 장인환 전명운 의거를 우리가 의열투쟁의 시작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전명운과 장인환은 미국의 스티븐스가 그 당시에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었으면서도 이 당시에 벌써 통감부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 서서 많은 그 외교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스티븐스가 미국에 와가지고 연설회 이런 거에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제가 일본이
조선을 점령해가지고 통치하는 것을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한다. 그리고 조선은 스스로 나라를, 국가를 운영할 그런 힘도 없고 문명도 아주 떨어지는 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 일본 문화가 들어가서 개도를 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오히려 조선 사람들이 반긴다. 이런 연설을 하고 다니면서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어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해서 스티븐스에게 하기도 하게 되고, 하지만 이 스티븐스가 다 그런 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명운과 장인환이 스티븐스가 배에서 내릴 때 언제 샌프란시스코에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서로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나타나서 전명운 의사가 총을 쏘고 그 다음에 장인환도 총을 쏘면서 거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븐스를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열투쟁을 통해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야, 조선 사람들이 이 외교 고문을 죽였어. 왜 죽였을까? 그러고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일제의 이런 침략을 거부한다는 것을 미국에 알리게 됐고,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도 이런 의열투쟁의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신 분들이 바로 장인환 선생, 정명운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1909년에 우리 민족 에서 아주 중요한 의열투쟁이 있죠. 대표적인 의열투쟁을 하신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조선을 침략을 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 이토 히로부미죠. 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처단을 하는 그런 이제 상상화를 그린 것인데요. 이 당시에 안중근 의사는 그냥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이다. 나는 의병장으로서 적을 처단한 것이다 라고 해서 하얼빈역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열투쟁의 역사가 면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 이토 히로부미를 상대로 하는 그런 의거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또 이재명 의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젊은 나이에 이재명 의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재명 의사는 원래 평양에서 태어났다가 하와이에 그 당시에 미국으로 많이 이제 노동 이민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노동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노동을 하다가 이제 본토인 미국의 본토 샌프란시스코에서 독립에 대한 우리나라 국권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런 협회들이나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로 갔다가 1907년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여기서 미국에서 그냥 돈 벌러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는 대표적인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일본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완용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러 그 러시아 지역으로, 연해주 지역으로 갔는데 그때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가 처단했으니 나는 우리 을사오적 대표적인 매국노인 이완용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명동성당, 지금의 명동성당에서 이런 추도식에 이완용이 참석한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완용을 향해서 칼로 처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완용도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병원에 가서 또 막 수술을 해가지고 이완용이 살게 되죠. 그렇지만 그때 이 이재명 의사의 칼에 이제 폐를 맞아가지고 이후로 계속 이 기침을 하다가 죽을 때도 그때 다친 그러한 것으로 병이 깊어져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의사의 의거 장소인 명동성당 앞에 가면 지금도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충시설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해서 우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같이 가서 그 지역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또 알아볼 수 있는 곳이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완용 처단을 시도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1910년에 경술국치를 당하게 돼서 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자결 순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대표적인 전현직 관료 중에서는 이범진, 홍범식. 이범진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활동을 하시던 분이시죠. 이 이범진은 어디에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었냐 하면 헤이그 특사 파견을 할 때 세 명의 대표, 이준열사, 그 다음에 이상설, 그 다음에 이휘종이 같이 갔다라고 하는데 그 이휘종의 아버지가 바로 이 이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도 파견하고 많은 활동을 했지만 나라를 잃게 되자 그에 대한 울분 또한 책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러시아 그 공사관에서 목을 매서 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조선의 유생들도 이때 순절을 하시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매천 야록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쓰신 매천 황현 선생이 이때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광복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라를 완전히 잃게 되니까 이제는 그냥 순절을 하거나 스스로 자결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소극적인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직접 우리가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되찾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게 되죠. 그 비밀결사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비밀결사가 바로 광복회가 되겠습니다. 이 광복회에서는 친일 부호를 처단하는 일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광복회를 만들게 되죠. 이 광복회를 조직한 사람들이 이제 채기중이라든지 그 다음 박상진 의사가 만들어가지고 박상진 의사가 사령관을 하게 되고 부사령관으로 김좌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좌진 장군 이런 분들이 광복회를 결성을 해서 의열투쟁을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1919년 3.1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3.1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조용히 있는 줄 알았더니 무단통치에 짓눌려서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다 있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맨손에 그 총칼을 앞세운 일본의 대항에서 용감하게 뛰어드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의열투쟁을 벌여야 될 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사이토 총독이 새로 제3대 조선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 부임하는 그 순간에 서울역에서 폭탄을 던지는 의거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강우규 의사의 의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역에 가보시면 서울역 구 역사의 앞에 보면 큰 이제 동상이 있어요. 한복을 입고 있는 그 동상인데 주먹에 폭탄을 쥐고 있는 강우규 의사의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우규 의사는 원래 한의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생활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이 나라를 잃게 되면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그 노인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때 의거를 행하실 때 나이가 60세였어요. 이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밖에 되지 않았을 때인데 60세면 아주 고령의 어르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애헴하고 있을 환갑잔치 상을 받고 할아버지로 앉아있을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폭탄을 들고 세상에 용감하게 그 폭탄을 투척하는 그 의열투쟁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재판을 받고 나중에 사형이 이제 집행이 되시는데요. 그 유서를 남길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에게 아비가 죽는 거를 슬퍼하지 마라. 나는 오히려 이 나이에 죽는 것이 부끄럽다.
내가 나라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겨서 젊은이들에게 아픔을 준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라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실력을 양성을 하고 이렇게 나라를 되찾는 일에 나의 이 활동을 보고 깨닫는 젊은이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강욱이 의사의 의거를 보고 이 많은 젊은이들이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19년 11월에 의열단이라는 것이 조직이 되거든요. 이 의열단은 이름에서 의하고 열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라는 뜻의 의열단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 의열단을 조직했던 사람들, 처음에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 약산 김원봉부터 시작해서 김성숙이라든지 나중에 강령을 만들어준 단재 신채호 선생, 그 다음에 황상규, 김원봉의 고모부죠. 황상규, 그 다음에 뭐 김대지, 류자명, 윤세주, 이성우, 곽재기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의열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산 김원봉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윤세주 이런 분들은 두 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도 친구였어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밀양이라고 하는 그 경상도 밀양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그런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런 멤버들이 의열단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3.1 혁명의 그 여파로 많은 다양한 독립운동이 꾸려지는데 그 중에서도 3.1 만세 운동을 보고 독립운동의 그런 열망들을 확인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서 독립 만세를 불렀지만 독립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희생을 낳는 것을 보면서 평화로운 투쟁 가지고는 직접 독립을 실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투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의열단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열단 단장인 약산 김원봉을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 김원봉의 사진이 되겠고요. 김원봉은 최근에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영화 암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영화로는 암살에서 이 조승우가 그 역을 맡게 되죠.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면서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영화 밀정에서도 이병헌이 김원봉 역할을 맡았고요. 또 MBC 드라마에서는 유지태가 이 김원봉 역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비중 있는 대배우들이 김원봉 역할을 맡았다는 건 그 정도로 독립운동 사회에서 김원봉이 얼마나 큰 일을 했고 그만큼 매력적인 캐릭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김원봉은 이제 경남 밀양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한학을 공부하다가 아버지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사람은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학교에 가서 신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친구인 윤세주를 만나서 같이 동문 수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천장절이라 그래서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이 천장절 기념으로 학생들에게 일장기를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김원봉은 그 일장기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똥통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윤세주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밝혀져서 완전히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윤세주와 김원봉은 같이 여기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학교로 들어가면서 그 학교의 전홍표 교장이라고 하는 이 교장 선생님의 지도를 받게 되는데 이 전홍표 교장 선생님은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체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많은 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족 정신이나 자기 사명감을 북돋기 위해서는 위인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위인전을 많이 읽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라든지 어떤 병법 그런 걸 익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천절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김원봉이 했을 만큼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김원봉은 나중에 이제 학교 서울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거든요. 그 아까 의열단을 처음에 창설을 했을 때 같이 했던 황상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고모부였어요. 고모부 황상규의 영향으로 이제 중앙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황상규라는 분은 나중에 대한광복회를 창설할 때도 같이 활동하시고 신간회까지 같이 활동을 하신 그런 독립운동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원봉을 그 서울로 유학을 오게 해가지고 중앙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그래서 김원봉의 호가 약산 김원봉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산과 같이 자라라 하는 게 약산이고요. 그다음 또 같은 친구인 김두전은 약수 물과 같이, 또 친구인 이명건에게는 별과 같이 해서 약성이라고 안 짓고 여성, 같을 여자에서 여성 해가지고 약산, 약수, 여성 이세 명의 친구들에게 각각 호를 지어준 분이 바로 이 고모부인 황상규 독립운동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중국으로 가서 독일의 군사학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독일계 학교 덕화학당에 입학을 해서 또 독일어도 공부하고 여기서 군사학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영어 학교, 영어도 공부하게 되다가 1919년에 서간도에 있는 곳에 가게 되면서 거기서 김좌진 장군을 만나게 되고요. 의군부라든지 부민단, 그 서간도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무장투쟁 단체에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신흥무관학교에서 폭탄 제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무장투쟁사를 공부하면서 신흥무관학교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신흥무관학교에 이 김원봉도 들어가서 폭탄 제조술도 배우게 되고, 여기에서 많은 동지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의열단 활동을 할 때, 이 신흥무관학교 동기생들을 그 의열단에 많이 참여시키는데,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의 그 행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열단을 만들고 나서 공략 10조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공략 10조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천하의 정의의 사를 맹렬히 실행한다. 그러니까 정의의 일을 하겠다. 첫 번째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의열단 의. 그다음 두 번째는 조선의 독립. 근데 이 조선의 독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등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이 조직에 대한 건데요. 충의의 기백과 희생정신. 살신성인 이야기 했죠. 그래서 그 의열, 목숨을 바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의의 선하고, 그 의열 단의 의로움, 그 다음에 단원의 의. 그러니까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백을 선출한다. 그래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장이 아니고 의백, 그 형님이라는 뜻입니다. 형님. 을 선출해서 대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시하지. 언제 어디서라도 매월 1회씩 보고를 하고 또 회의에도 응하고 회의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죽지 않고 스스로 죽지 않고 목숨을 잘 부지해서 큰 일을 해내야 되고, 또 하나는 아홉을 위하여, 아홉은 하나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단위에 배신한 자는 처살한다. 이 당시에 일제가 너무 이 밀정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획하기 위해서 밀정을 많이 양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에서 배반한 자는 처살한다라는 공약 10조를 만들어서 의열단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열단을 만들 때 같이 했던, 어릴 때부터 같이 했던 윤세주가 친구로서 같이 하게 되고요. 또 류자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의열단의 어떤 정신적인 기반을 마련한 사람은 김원봉과 함께 이 류자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류자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라고도 하죠. 이 아나키스트가 되겠는데, 이 유자명이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라고 할수 있는 단재 신채호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의열단이 독자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 김구 선생님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회의를 할때 같이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요.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님, 여기 끝에 김원봉, 약산 김원봉, 그리고 여기에 유자명 선생, 이렇게 해서 같이 독립운동의 역사 를 같이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의열단은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